몸 상태는 처음에는 부상이 조금 있었는데 단순한 타박상이어가지고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그래도 좀 많이 회복되고 지금은 이제 완전 괜찮은 상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는 걸 선수들이 잘 알고 있고 일단은 선수들하고 아직 만나지는 못해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각자가 다들 얼만큼 중요한 경기인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자 또 나름대로 이번 소집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꼭 일환이어서가 아니라 각자 개인 목표가 있을 거고 팀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맞춰서 다들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오랜만에 일단은 또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 만큼 또 좋은 상대를 하기 때문에 꼭 일환이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선수들이 매 경기 이기려고 더 집중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압박감 속에서도 좀 더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하면은 저희가 가진 좋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좋은 모습을 더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선수들도 그 경기를 통해서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승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굉장히 있었고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그런 느낀 점도 있었어가지고 이번 경기에서도 더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많은 팬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팬분들과 함께 같이 힘을 얻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아무래도 선수들이 더 준비를 잘할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지만 아직 두 경기가 남은 상태고 또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두 경기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 두 경기를 이기는 것은 결국에는 조 1위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모든 선수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특히 홈 경기에서는 더 저희가 1위 팀을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하고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딱히 아직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지었지만 또 팀은 아직 생각은 해보지는 아직 않았고요.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은 이란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전 끝나고 두 경기 다 끝난 후에 저희가 그 상황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번 경기에서 저도 없었고 흥민 형도 없었고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는 그 전 경기에서도 몇몇의 선수들이 없었던 경기도 있었었는데 대표팀이란 곳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떤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경기에서 지거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뒤에 있는 선수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번 경기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누가 나가든 다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먼저 나가는 선수들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번 경기에서도 다 모든 선수들이 정말 잘 해주고 저도 TV로 보면서 되게 많이 힘을 같이 좀 보낼 수 있도록 좀 같이 응원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도 좋고 경기력도 좋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쁘고 좀 자랑스럽게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. 항상 대표팀에 들어오면 항상 골을 넣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저희가 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팀적으로 경기를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골로서 팀을 돕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어쨌든 저희가 경기를 팀으로서 이기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항상 최종 예선이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하지만 항상 쉬웠던 경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. 앞으로도 당연히 더 강한 팀들, 유럽 팀들하고 경기를 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이런 아시아 예선을 거치면서 또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팀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축구가 좀 멘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을 쌓고 저희가 조직적으로 더 잘 준비가 돼 있다면 유럽팀들하고 할 때도 더 아무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제 기량을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저희한테 소중한 시간이고 좀 저희가 더 잘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.